이번에는 양복 바지인데요. 이 바지는 무슨 수선을 해야 되냐면 힙이 조금 끼어요. 미디가. 그래서 똥꼬가 좀 끼는 바지인데 그 바지 미드를 늘려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똥꼬가 말려 들어가서 낀 바지는 밑이 짧아서 그런데요. 이 미디가 양복들이 이 바지 미디가 짧으면 남자들 불편해하죠. 그래서 이 미디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내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내주기 위해서는 삼각을 받쳐줘야 되는데요. 자, 이 바지는 다른 데는 괜찮고 미디만 조금 짧기 때문에 미디를 1인치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1인치를 내주려면 이 사각을 뜯어야 되죠. 그럼 사각을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각을 뜯고 이 길이를 정확하게 재줘야 되는데 두 개 두 짝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럼 이 길이를 우리는 한번 재보죠. 이 길이를 한 3인치 정도만 3인치 4분의 1 정도만 받쳐주죠. 이렇게 3인치 4분의 1을 이렇게 끄어주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옷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 삼각 받칠 천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삼각 가운데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가운데를 뜯어야 되죠. 사거리를 남자들 사거리는 옷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를 뜯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옷수선 교실. 서른 번째가 다 돼가네요. 자, 이렇게. 26, 27, 28, 29번째네요.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뜯어야 돼요. 이 삼각 부분을. 자, 뜯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뜯습니다. 그리고 삼각 받쳐줄 이 부분을 또 뜯어야 되죠. 수선 뜯는 게 일이죠. 이렇게 해서 3인치 반을 뜯어. 자, 재는 부분보다 약간 더 뜯었어요. 그리고 한쪽 또 뜯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짝 가리고 이렇게 다려서 뜯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코바늘식으로 되어있는데요. 뜯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우리는 여기다 삼각을 받쳐줘야 되죠.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많이 미디가 많이 짧은 바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1인치 반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인치 반을 그려줍니다. 1인치만 그려주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길이도 삼각 3인치로 그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렇게 지금 갈 건데요.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삼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리 오바르크를 쳐줘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딱 될 만큼 이렇게 해서 삼각으로 이렇게 쳐줍니다. 쳐주고. 여기가 지금 우라예요. 우라 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달아주려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이렇게 끝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보이죠? 재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미리 요거를 잘라내지 마시고 요 끝에 맞추고 이 뒤끝에 먼저 이렇게 맞춰서 박아보고 나머지 자연스럽게 앞판하고 맞춰서 자르면 됩니다. 그럼 이걸 머리는 삼각이니까 미리 오바르크를 쳐와야 돼요. 자, 미리 오바르크를 쳐서 미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삼각 봐주는 방법입니다. 오바르크를 채웠습니다. 자, 오바르크를 채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박아주고 자, 박아봅시다. 여기 끝에 이게 뒷판입니다. 삼각을 붙였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삼각이 끝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박아요. 자, 이 끝하고 이 끝하고 박고 자, 이 끝에서 이 끝을 대줬습니다. 이 끝 밑에 여기를 딱 맞게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는 삼각 박을 때 이 삼각 그려진 데 있죠? 요 삼각 그려진 데. 이 시접하고 딱 맞춰서 삼각 그려진 데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부터, 끝에부터. 이 삼각 끝점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접 정확하게 놓고. 그리고 끝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박아줘요. 이렇게 박아줘. 자, 박았어요. 그러면 요 끝에는 다 아직 안 박혔죠? 여기 나중에 박아줘야 되는데 삼각 부분을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앞판을 이렇게 대봅니다. 앞판하고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박아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박는데 자 이 앞판 남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앞판 남는 거는 이 잘라내면 돼요. 꼬랑지는 뒷판만 맞춰주면 돼요. 그 삼각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 시접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 이렇게 맞춰줘. 딱 맞춰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박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박을 때 이 끝점 박을 때 있죠. 삼각 끝점 박을 때 자 삼각 박습니다. 자 여기를 정확하게 박았어요. 그럼 끝점 박을 때 이 끝에까지만 박으세요. 삼각 여기 끝점이에요. 여기가 송곳 찝어진 데 끝점이에요. 여기까지만 박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박고 바늘을 멈춰줘요. 이렇게 그럼 삼각이 딱 박혔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삼각이 이렇게 저렇게 박혔잖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이 나머지 구멍 있죠. 여기는 다시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해서 이 삼각을 들어요. 들면 이 끝점이 보이죠. 이 끝에 삼각 끝점 여기까지만 미싱이 와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미싱이 여 바늘 다음 여기까지만 박아주면 이 삼각은 삼각대로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박혔어요. 이렇게 삼각 부분으로 자 이렇게 삼각 부분 박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아, 처음이라서 그래요. 이번에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쪽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 박혔는가 삼각 부분이. 자 이쪽에 삼각 부분이 박혔어요. 자 다리 밑으로 안 다렸지만 이 삼각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1인치가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리미나 다리면 깨끗하겠죠. 자 그 다음 한쪽도 해볼까요. 자 여기도 역시 뒷판 먼저 합니다.
밥 만져. 자, 이렇게 맞춥니다. 이 삼각 부분 여기하고 여기하고 끝을 이렇게 맞춰요.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3인치만 표시해 놓은 데하고 여기하고 딱 삼각 끝에까지만 박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삼각이 그려진 이 끝에까지만 박아야 돼요. 더 박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삼각 끝을 딱 박았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놔놓고 또 이렇게 해서 받쳤고 이 끝에 남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만 정확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울지 않는 정도 시접으로 딱 박고 여기서 이렇게 딱 박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내려올 때도 자 이렇게 시접을 똑같이 해갖고 똑같이 잘랐기 때문에 똑같이 해갖고 내려오면서 이 삼각 부분 있죠? 여기까지만 박아줍니다. 여기까지만. 자, 미싱이 온데 여기까지만 박아주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 여기까지 삼각 부분 지금 선고 찝은데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박아줍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 있죠. 여기 나머지 부분 터진 부분 여기를 박아줍니다. 이렇게. 다시 뒤집고 이렇게.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이렇게 붙고. 자, 이렇게 보면 삼각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삼각으로 박혀 있잖아요. 그럼 이 삼각 꼬랑기를 들어줘요. 이렇게. 들고 이 삼각이 끝점까지만 미싱이 딱 와서 박히도록 이렇게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 끝점 여기네요. 자, 여기까지 딱 가져도 송곳 있는 데까지 딱 박아줄 수 있도록 여기서 미싱을 멈춰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삼각이 어때요?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끝 마무리 다 됐고 양쪽 다 박혀서 삼각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서 박아졌네요. 그럼 뒤집어 볼까요? 자, 이제 다리에서 밑단 처리지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삼각이 또 이렇게 한쪽 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 해서 지금 나중에 이렇게 이제 다리 가지고 여기를 딱 맞춰서 이렇게 박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리로 다려 볼까요? 자, 삼각 만들기입니다. 바지 미디가 짧은 바지. 자, 이렇게 해서 삼각을 박아놨으니까 이제 다려야 되죠. 자,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제 바지탄을 이렇게 딱 펴서 다려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요. 안 펴줘도 괜찮아요. 안 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펴줘도 되고 안 펴줘도 돼요. 여기는 아니면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리줘요. 이쪽도 그냥 이렇게 다리줍시다. 갈르지 말고 천이 얇아서 괜찮아요. 천이 두꺼운 거 삼각이 긴 것들은 다 다려줘야 되죠. 양쪽으로 펴서 시접을 갈라줘야 돼. 자, 이거는 이렇게 한 경우 사람한테도 편해요. 그럼 이제 요를 잡고 여기하고 이제 박으면 되죠. 한번 박아볼까요? 자, 삼각 박기가 이제 끝나갈라 그래요. 그럼 이제 다른 걸 보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삼각이 지금 삼각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박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미어진 시접을 잘 맞춰 갖고 박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 삼각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이어진 거 있죠. 여기하고 시접을 잘 맞춰요. 이렇게. 맞추고 또 이쪽도 잘 맞춰주는 게 좋죠. 이렇게 딱 맞게. 그리고 이 끝처리 여기 돌아오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아줬는데 여기 좀 튀어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 가지 좀 뒤집어 볼까요? 박았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삼각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럼 여기가 지금 좀 들어간 것 같으니 한번 더 박아주죠.
그래서 자 이렇게 바가지 하시니까 옷이 편해졌네요. 이제 오바르 끝이 가지고 여기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머지 뜯어버리고 좀 더 박은 거 뜯었고 뜯는 것들이 전부 다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루기를 해줄게요. 이제 어도시를 한번 더 놔주겠습니다. 이 어도시 넣어서 이제 튼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묶어줘야 되죠. 여기를 꼽을 쳐요. 이렇게 꼽을 쳐서 여기하고 이렇게 까줍니다. 그러면 시접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주고 이쪽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박아주면서 이렇게 시접을 넣어서 이렇게 박아줘요. 그래서 이쪽도 다시 이렇게 꼽을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뒤집어요. 시접을 이빨에 안 잘라도 되는데 이빨에 잘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줘. 이렇게 했으면 저 원래 꼬랑지 만들던 거 똑같이 됐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삼각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삼각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옷에 보이나요? 삼각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쁘게 다려주면 겉에서 이쁘게 다려주면 되죠. 자, 다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가 짧아서 똥꼬가 낀 바지. 자, 삼각 만들어주기. 자, 이렇게 해서 삼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삼각바퀴가 됐네요. 보이나요? 삼각바퀴가 됐죠. 이렇게 해서 삼각바퀴. 자, 미디가 짧은 바지 미디 만들어주는 것 해봤습니다. 실밥 좀 나가있는 거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삼각바퀴 하는 거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지가 미디가 길어졌죠. 그래서 이제 입으면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바퀴 해봤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자주 연습해보시면 박는 연습해보시면 이게 박는 요령이 생겨서 터득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 박는 바지, 삼각 대주는 바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